선수들 천안시 축구단과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의 경기 천안 종합운동장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천안시 축구단 이영찬 골키퍼, 한부성, 구대엽, 오윤석, 가만솔, 김평래, 김종석, 정준하, 이민수, 윤용호, 이해찬이 나옵니다. 이에 맞서는 네. 대전한국철도 김승희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명근 골키퍼, 유연승, 김규환, 김윤진, 김지윤, 고유성, 하용주, 김승호, 박유환, 정민우, 김동욱이 나옵니다.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던 바가 있는데요. 오늘 경기를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심의 휘슬이 울리면서 양팀의 전반전 이제 곧 출발을 합니다. 화면 왼쪽에 하늘색 유니폼의 천안시 축구단, 화면 오른쪽에 흰색 유니폼 대전한국철도가 자리합니다. 네, 진행됩니다. 접어놓고 김종석 잘 봤어요. 굉장히 잘 봤습니다. 자, 터치도 괜찮았습니다. 윤용호 빠르게 박스 안에서 마지막 실수. 네. 자, 윤용호 선수가 오른발 슈팅 자세를 좀 김종석의 개인 능력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장면이었거든요. 네. 가랑이 사이로 탈압박한 이후에 반대편 전환 완벽한 패스까지. 네, 그렇죠. 저렇게 패스를 시도할 수 있다라면은 천안도 공격 속도를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저 부분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슈팅은 수비에게 막힙니다. 김승호의 얼리 크로스 강하게 헤딩! 아하!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네, 지금도 김동욱의 머리에 향했었는데 네. 지금 천안 입장에서는 김승호 선수의 전진을 좀 쉽게 허용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와, 지금 김승호 선수가 왼발로 정말 강하게 찼는데 네. 약간은 무회전에 걸렸거든요. 네. 이 임팩트가 좀 정확하진 않았지만 오히려 이게 김동욱의 머리로 향하기에는 더 정확하게 택배가 배달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팀 모두 조금씩 하위에 속해 있는 뭐 강릉이나 양주, 평택도 계속해서 네. 좀 분위기를 바꿀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좋은 터치 접어놓고 슈팅 타이밍을 조금 뺏겼습니다. 뒤쪽에서의 슈팅은 미끄러지면서 볼이 높게 떴습니다. 네, 그래도 김종석이 퀄리티 있는 패스를 좀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천안시의 공격. 자, 오랜만에 가만솔이 올라왔습니다. 크로스가 높게 갑니다. 김지훈의 헤더. 자, 슬라이딩 그리고 김종석. 자, 살짝 내줬고 오른발! 골키퍼가 찼어요. 골! 마지막에 이명근이 안전하게 잡아냅니다. 네, 이명근 골키퍼 입장에서는 굉장히 처리하기 어려운 볼이기는 했지만 세컨볼을 잘 획득을 하면서 실점 위기를 한 차례 극복을 했습니다. 네, 남인성 해설위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선 한 차례 전술 변화를 먼저 가져갔던 천안시. 자, 김태형 감독인데 우선 좋은 장면을 또 만들어냈어요. 네, 이민수 선수가 직전에도 계속해서 천안이 왼쪽 사이드에서 좀 갇히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컨디션이 괜찮은데요. 아, 중앙쪽 그리고 정민우 터치가 좋지 네. 않았습니다. 지금 터치가 완벽했더라면은 유연승 오른발. 답답했던 분위기를 한번 직접 슈팅으로 만회해봤던 유연승. 네, 그래도 지난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 등지면서 자, 지금 등 정민우 있어요, 네. 정민우 넘어졌지만 휘슬 울리지 네. 않았고 혼전 상황에서 천원씨가 볼을 빼냅니다. 이어진 것 같아요. 네. 좀 승리를 챙길 필요가 있는 대전이 되고 있고요. 넘어지면서 PK를 찍었습니다. 네. 아, 지금 이게 PK가 나왔네요. 결국 네, 김종석이 김규환 선수도 김도현 주심에게 이게 페널티킥이냐 좀 어필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네. 지금은 김종석 선수가 가슴으로 볼을 잡는 게 더 볼을 소유권을 획득하는 데 가까웠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김규환 선수는 김종석이 이 머리가 헤더의 경합이 아닌 김종석이 순간적으로 가슴으로 잘 잡아놓다 보니까 김규환 선수가 좀 푸싱하는 모습이 좀 있긴 했거든요. 골문에는 임형근 직접 만들어낸 기회를 김종석이 준비합니다. 김종석 슛! 막아냅니다! 이명근 골키퍼! 네, 아, 이명근의 정말 결정적인 순간적인 세이브가 지금 대전은 위기를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팀을 구해내는 이명근 선수의 멋진 선방. 아, 김종석이 이번 시즌 두 번의 빼줬습니다. 가만솔 오른발 크로스가 조금은 뒤쪽으로 향했는데요. 헤딩 떨궈준 이후에 있어요? 좁은 공간 또 한 번 넘어졌는데요. PK가 또 한 번 선언됩니다. 지금은 이민수 선수가 세컨볼에 빠르게 반응했고요. 이 과정에서 약간 수비진의 발에 걸리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지금 여기서 네, 지금은 고유성과의 충돌을 네.
김도현 주심이 페널티킥으로 다시 한번 선언을 김종석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김종석 들어갑니다. 네. 첫 골을 드디어 만들어내는 천안시축구단 아스콘의 1대0. 네, 이번에는 김종석이 완벽하게 이명권 선수의 방향을 제쳐냈고요. 네. 아, 대전 입장에서는 사실은 수비수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밖에 없었던 페널티킥이는 한 수비 동작이라고는 보여지지 않았었고 본인들도 그것에 대한 좀 가능성을 알고 시도를 한 건데 이게 페널티킥으로 결국에는 연결을 했었습니다. 네. 자, 주심의 휘슬을 울리면서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2021 K3리그 22라운드 천안시와 대전한국철도의 전반전 김종석이 두 번째 PK를 성공하면서 스코어 1대0 한 점 차로 리드합니다. 네, 사실 김평래 선수와 이야기를 좀 나눴나요? 자, 휘슬을 울리면서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대전한국철도, 화면 오른쪽에 천안시 축구단이 자리합니다. 네, 대전은 전반 김동욱. 김동욱 왼발 강하게 헤딩! 뒤쪽! 네. 마지막 수비 처리! 아, 우선 이번에는 상당히 날카롭게 흘러갔는데요. 네, 지금은 굉장히 애매하게 연결이 됐기 때문에 네. 천안 선수들 입장에서도 좀 처리하기가 어려운 볼이었고요. 아, 여기서 머리에 정확하게 맞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이동현에게 있고 혹은 또 찬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디테일이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고요. 자, 중앙 쪽에서 정준하! 네. 그대로 한번 때려봤습니다. 이관표의 왼발 반대편 높게 갑니다. 네, 그리고 PK가 선언됩니다. 네, 지금은요 이 뒤쪽 공간으로 좀 크게 크로스가 올라갔었고요. 네. 김동욱 선수를 좀 손을 활용해서 저지를 했다라는 이 김도현 주심의 PK 선언이었습니다. 자, 지금 곧바로 천안시 역시나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데 다시 볼까요? 이관표 선수의 킥이 있었고 지금은 가만솔 선수가 손을 많이 사용했다라는 정민우 슛! 들어갑니다!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는 1대1. 아, 이렇게 되면서 시즌 14번째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정민우고요. 네. 분위기가 다시 한번 대전 쪽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천안시의 입장에서도 참 난감한 상황이 됐는데 결국 후반전에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두 팀은 다시 한번 균형을 이루게 됐습니다. 네, PK 상황을 타이밍을 이영찬 골키퍼의 타이밍을 뺏으면서 가운데로 침착하게 연결을 했고요. 오랜만에 정민우 선수도 득점 감각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습니다. 자, 득점왕 경쟁에서도 오늘 정민우와 김종석 나란히 PK 득점을 올렸고요. 네. 그리고 댓글이 올라왔는데 흔한 장면은 아니죠. 네. 자, 정민우에게 연결됐습니다. 정민우 접어놓고 네. 자, 뒤쪽 내줬고 그 정면에서 어렵게 패스합니다. 김동욱 접어놓고 역전골이 나옵니다. 대전한국철도의 김동욱 최근에 좋았던 컨디션 지금 기회에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순간적으로 오른발로 슈팅 가져갈 것처럼 하면서 완벽하게 접어놓고 왼발로 더 완벽한 마무리를 보여주고 있는 김동욱입니다. 자, 동료 선수들에게 격한 축하를 받았던 김동욱, 대전한국철도가 상당히 이른 시간에 역전까지 만들어냅니다. 이 경기를 대전이 다시 한번 뒤집어내고 있고요. 네. 지금 이 장면에서 뭐 침착한 패스 연결, 김동욱의 완벽한 접어내고의 마무리까지 그리고 좀 감동스러웠던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전의 승리를 향한 열망이 좀 드러났던 부분이 정말 세레모니를 할 때 모든 선수들이 정말 간절하게 김동욱 선수에게 뛰어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말 김동욱이 역전골을 기록하면서 모든 선수들이 달려와서 축하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관표의 왼발 높게 뜹니다. 골키퍼 파츠 세컨볼. 이게 이영창에게 향했네요. 네, 지금 김동욱 선수가 또 한번 쇄도를 하면서 어렵게 발을 갖다 댔는데 이영찬 골키퍼의 손쪽으로 향했습니다. 네, 이관표의 킥 자체가 일단 골문으로 향할 뻔했고요. 네. 김동욱도 끝까지 집중하면서 발을 갖다 대긴 했습니다. 확실히 좀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네. 교체 투입 이후에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요. 자, 얼리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딩! 충돌 이후에 코너킥이 선언됩니다. 아쉬워하는 김종석. 그 분위기를 좀 바뀌고 있는 오늘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코너킥 조금 뒤쪽으로 향합니다. 헤딩! 마지막에 이명근 골키퍼 이 어려운 상황에서 볼을 잡아냅니다. 이해찬 선수의 발끝으로 공이 그대로 떨어졌고요. 사실은 슈팅으로 이어가기가 어려운 자세이긴 했습니다만 네. 이해찬의 발끝에 정확하게 걸리질 않았습니다. 지금 김승호 선수가 이명근 골키퍼 넘어지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네요.
박스에서 잡아놓고 김종석. 자 김종석. 김종석 막아냅니다. 이병근. 불안정했던 캐칭 하지만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네, 어떻게 됐던 간에 박스 안에서 김종석이 공을 잡으면 슈팅으로까지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천안이 그 직전에 뭔가 크로스 타이밍을 한 두세 차례 정도 놓치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후반전에 천안의 모습이 완전히 좀 뒤바뀐 느낌이 들고 있는 오늘 경기거든요.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실수가 나오고 있는 천안이에요. 또 한 번 기회가 찾아왔어요. 박스 안까지 그대로 오른발. 자 세컨볼 왼발 슛. 네. 자 굴절이 됐는데 오히려 정민호 선수의 굴절된 슈팅이 조금 더 날카롭게 흘러갔습니다. 네. 좋은 기회입니다. 윤영화와 조주영. 조주영 오른발. 네. 그대로 직접 슈팅을 가져가 봤습니다만 이명근의 정면에서 막힙니다. 부상에서 복귀한 조주영. 전방 지역에서의 움직임도 좀 단순해진 느낌이 있고요. 지금처럼 고속의 크로스도 위력은 좀 없었습니다. 자 이영창이 나와서 헤딩이. 자 이관표가 자, 이관표에게 이관표! 승리의 쐐기 골을 기록하는 대전한국철도 이관표입니다. 아, 이영창 골키퍼가 볼을 처리하려고 했던 볼이 이관표에게 떨어졌는데요. 이관표의 왼발 감각이라면 이 정도 거리에서의 득점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대전한국철도는 이제 승리까지 9분 응선을 넘습니다. 아 분위기가 정말 묘하다는 느낌. 오늘 경기가 정말 대표적으로 그 부분을 증명하라는 것 같은데요. 네. 이관표 선수도 이영창이 골키퍼가 나왔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리는 없었지만 터치하는 순간부터 슈팅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왼발 킥 능력이 상당히 좋은 이관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팀의 추가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는 3대1. 이제는 2점 차 리드. 왼발에 대해서 정말 자신이 있는 이관표였기 때문에 강한 슈팅보다는 정확한 슈팅 선. 이예찬 왼발로 띄워줍니다. 조재철 패스 연결. 조주영 마늘 골이 나옵니다. 무서운 천안시의 집중력 결국 마늘 골을 기록합니다. 네, 뭐 결과가 물론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뒤집을 가능성도 아직은 있지만요. 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천안 입장에서는 지금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는 바꿔낼 수 있었다라는 조주영의 득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주영의 득점 이후에 곧바로 주심의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자, 조주영 선수가 우선 교체로 투입되면서 만회골을 기록을 했고요. 물론 지금 종료 휘슬을 울리면서 천안시가 패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득실차 과정에서는 이런 득점 하나하나가 또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언제든지 사실은 천안의 입장에서도 케이스의 경기입니다. 자, 천안시 축구단과 대전한국철도의 22라운드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3대2. 대전한국철도가 결국 천안시에게 뼈아픈 패배를 안깁니다. 네. 교체 카드가